공시간에는 초등학교 고갈 동 4학년 2학기 114쪽 문장 보호 쓰기를 하겠습니다.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적어보고 작은 따옴표와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 도대체 무슨 일로 아들이 어머니를 저토록 그리워하고 있는가 다음 큰 따옴표와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문장 두발로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네모칸 분호의 위치를 정했을 때 세 번째 방에 다시 사등분을 해서 세 번째 칸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다시 1, 2, 3, 4번 방 중에서 3번 방에 사등분을 해서 세 번째 칸에 점을 찍으면 되고요. 반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음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중간쯤 되는 곳에 1번 방에 시작해서 2번으로 갔다가 4번을 조금 지나서 내려옵니다. 요쯤 4번을 지나서 내려옵니다. 다시 중간되는 부분에 1번 방에 들어갑니다. 2번으로 갔다가 4번을 지나서 중심 쪽으로 옵니다. 느낌표는 중간 지점에서 출발해서 내려옵니다. 똑바로 내려옵니다. 점을 찍고 다시 중간되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내려옵니다. 점을 찍고 느낌표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은 따옴표는 1번, 2번 방을 4등분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작은 따옴표의 이 부분은 여는 작은 따옴표입니다. 그 다음 닫는 작은 따옴표는 1번 방을 4등분 했을 때 첫 번째 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 마찬가지 2번 방을 4등분 했을 때 두 번째 칸에 여는 큰 따옴표 닫는 큰 따옴표는 1번 방에 4등분 했을 때 첫 번째 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칸공책의 문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바른 세모형 글자는 받침이 없고 3, 4분에 으, 오, 요 모음이 올 경우입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를 쓸 때는 가로 획을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적습니다. 대체는 2분 4분의 에나 예
애가 올 경우에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무슨 두 글자 다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를 쓸 때는 중심선의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올 경우도 마름모형 글자고, 1, 2분의 자음이 오고 받침 없이 모음 우가 올 경우에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로 일자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옵니다. 받침이 오고 세로 획을 짧게 긋고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받침의 이 뒷부분이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 리을 간격 비슷하게 하고요.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아들이 아자 기울인 세모형, 이자도 기울인 세모형. 어머니 할 때, 어머니 전부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을 적을 때는 세로 획을 길게, 2번, 4번 방에 세로 획을 길게 적습니다. 들자는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마름모형 글자이고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디귿과 리을이 이 선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자를 적을 때 니은의 끝부분을 이에 붙이고 를자도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간격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붙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으자 적을 때 이너비 이너비 같습니다. 멋자에서도 이너비 같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투토록의 토자 이 간격 같게 합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자 이 부분 비스듬히 비쳐내리고 리을은 이 부분을 리을의 끝부분을 이에 붙였습니다. 이 간격은 이 간격보다 약간 넓겠습니다. 약간 빛이 올리고 비스듬히 비쳐내립니다. 그자 바른 세모형, 고자도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리자 기울인 세모형, 는자도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받침 일직선을 그었을 때 니은 두 개가 일직선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게 적을 때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게 적습니다. 투자 마름모형 글자, 루자도 마름모형 글자. 마름모형 글자 적을 때는 중심이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수영을 을자도 마름모형 글자인데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이영과 리을이 일직선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자에서는 이영의 크기를 깎게 합니다. 르 바른 세모형 글자 리을 간격 깎게 하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비스듬히 비쳐내립니다. 으자는 기울인 세모형, 그자는 바른 세모형 되겠네요.